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과 색깔에 관련된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 눈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눈이 느끼는 색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실험용 PPT 파일을 보시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지난 다른 동영상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죠. 사람의 눈에는 빛을 느끼는 망막 위에 두 종류의 세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밤중에 희미한 빛을 느끼는 막대 세포가 있고요. 한낮에 밝기와 색상을 느끼는 원추 세포가 있습니다. 원추 세포는 다시 빨간색을 느끼는 M, 녹색 대역을 느끼는 빨간색을 느끼는 L, 녹색 대역을 느끼는 M, 그리고 파란색 대역의 빛을 느끼는 S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막대 세포와 원추 세포는 망막에서의 밀도 분포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얘기냐면 각막과 수정체를 통해서 빛이 쭉 들어오죠. 빛이 쭉 들어와서 상이 맺히는 곳의 위치가 황반입니다. 황반. 이 황반을 내가 0도라고 했을 때, 이 황반에서의 각도, 즉 망막상의 위치를 표현하는 각도의 함수로 원추 세포의 밀도를 따져 보게 되면은요, 여기는 하늘색으로 표현된 밀도로 표현됩니다. 즉 황반 주변은 원추 세포가 잔뜩 모여 있습니다. 반면에 황반에서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원추 세포의 밀도가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즉, 그 얘기는 이 바깥쪽, 망막의 바깥쪽 영역 같은 경우에는 원추 세포가 띄엄띄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막대 세포는 황반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황반 주변에 굉장히 높은 밀도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자,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했었었죠. 막대세포가 저런 식으로 위치해 있는 것은 주변 인류의 아주 옛날에 한밤중에 어두운 때 주변에서 습격하는 맹수들을 빨리 인지하고 걔네들의 움직이는 동작을 빨리 캐치해서 달아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들의 반복, 즉 진화의 과정 속에서 저런 식의 분포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예전에 망원경이 없을 때 한밤중에 희미한 별을 볼때왜 견눈질로 자꾸 이렇게 별을 보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원추 세포의 특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황반의 존재에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LMS라는 세 종류의 세포의 존재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시세포들의 신호가 빠져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시신경으로 연결되는 곳인데 거기에는 당연히 어떤 세포도 존재하지 않고 시세포가 없는 맹점이라는, 즉 빛을 인지하지 못하는 작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어떤 식으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밝힐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지요. 자, 일단 황반의 존재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저 가라는 글자와 그 주변에 있는 글자들이 황반과 그 주변에 맺힙니다. 거기는 원추 세포가 잔뜩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물체, 즉 사물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자세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가라는 글자와 주변의 다른 글자들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시선을 여기에 고정시켜 보세요. 빨간색 점. 그러면 이 빨간색 점과 주변부는 황반에 맺힙니다. 따라서 저 시야, 중심 시야에 들어오는 물체들은 잘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시선을 집중시킨 상태에서 다른 쪽의 글자를 읽으려고 노력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에 시선을 고정하면 황반 주변에는
이쪽에 있는 사물들과 글자들의 상위 매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에 있는 글자들은 원추세포가 띄엄띄엄 있는 곳에 매치기 때문에 그 사물이나 글자의 모양을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책을 읽을 때 우리의 시선이 책의 그 글자를 따라서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읽고자 하는 곳을 바로 원추세포가 잔뜩 모여 있는 황반 주변에 맺히게 하는 거죠. 시력을 측정하는 원리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력이 좋다는 것은 황반 주변의 상이 제대로 맺는다는 거고, 따라서 작은 글씨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맹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실 때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눈을 가려보세요.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눈을 가리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십자를 쳐다보세요. 자, 다시 여기 왼쪽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오른쪽 눈은 가린 상태에서 왼쪽 눈으로 십자를 쳐다보면서 스크린과 여러분의 얼굴 사이의 거리를 조정합니다. 조정하게 되면은 저 빨간색 원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타이밍에 저 빨간색 원이 바로 왼쪽 눈의 망막에 맹점에 맺히는 조건입니다. 다시 한번요. 오른쪽 눈을 가리시고 거리를 가까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십자를 보게 되면 십자를 바라볼 때 왼쪽 빨간색 원이 보이지 않는 때가 존재합니다. 바로 저 원이 왼쪽 눈에 맹점에 맺히는 때가 되는 거죠. 맹점은 굉장히 신기한 게 사실 뭐 특히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실험을 하면은요. 이 왼쪽에 선이 끊어진 곳이 이제 맹점에 맺히면서 그 부분이 인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검정색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정색 원 같은 게 보여야 될것 같은데 실제로 선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 십자를 바라보면서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저 끊어진 곳이 사라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선이 흡사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것은 뇌가 이 주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기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채워서 가상의 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실험을 반복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저거를 보게 되면은 똑같은 실험을 해도 이 파란색 직사각형이 연결되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직접 해보시고. 뭐 이런 경우에도 똑같은 실험을 하면은 저 노란색이 사라지면서 거기에 흡사 빨간색 원이 하나 더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도 저 회색 원이 사라지면서 작은 회색 직사각형들이 저기를 채우는 듯한 그런 착시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맹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맹점으로 인해서 비는 정보를 주변의 정보를 가지고 시각 정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채우는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고요. 지금은 LMS가 존재한다는 즉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잔상을 느끼는 겁니다. 보색의 잔상을 느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기에 시선을 고정하세요. 그러면서 제 설명을 듣는 겁니다. 저기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은 지금 네 개의 색깔이 여러분의 망막에 서로 다른 위치에 맺히게 됩니다. 빨간색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시선은 여기 고정하셔야 됩니다. 시선은. 자, 빨간색 부분은요. 저게 맺히는 부분은 LMS 중에서 빨간색을 느끼는 L세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M과 S는 상대적으로 놀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내가 이 장면을 갑자기 흰색으로 바꾸면 빨간색을 느끼던 영역에 L세포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능력이 딸립니다. 반면에 M과 S세포는 충분히 흰색의 자기 파장대의 색깔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을 느끼던 L세포가 약간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다른 두 세포의 능력은 정상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흰색으로 바꾸더라도 흰색이 다 보이, 흰색이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빨간색이 약간 부족한 청록색의 잔상이 보이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잔상이 보이는지. 자, 잔상이 보이죠? 예,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LMS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대표적인 사이트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운데 점을 보세요. 점을 보시면서 기다리시면은 이게 흑백 화면으로 넘어갈 때에도 순간적으로 잔상이 남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예, 컬러가 순간적으로 잠깐 보이죠. 이것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LMS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서 잔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눈은 사물을 완벽히 객관적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색깔의 밝기는 완전히 똑같은데 그림자 속에 있으면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거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경계를 보면 각각의 회색은 전부 다 동일한 회색임에도 불구하고 경계 주변에서는 조금 더 밝거나 조금 더 어둡게 느껴지면서 경계가 확실하게 인지가 되도록 그렇게 시각 체계는 약간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주변 환경에 의존해서 과장되게 인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그 과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변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인지를 해야지만 예를 들어 먹이는 더 빨리 찾고 그다음에 자기의 천적으로부터는 빨리 도망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생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입체시라고 하는 건데요. 색깔에 따른 입체시입니다. 제가 책에다 이렇게 썼었는데 눈은 색깔을 굴절시킬 때각 색깔들을 다르게 굴절시킨다. 왜냐하면 굴절률이 눈의 굴절률이 색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파란색은 더 많이 꺾이고요. 빨간색은 덜 꺾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망막에 정확히 맺지 않게 되면은 두 색깔이 맺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입체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화면을 보면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서 더 가깝게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테크닉은 사실 중세 시대 때그 그림들의 입체감을 줄 때에도 활용이 됐었습니다.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파란색처럼 파장이 굉장히 다른 그런 색깔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표현을 했죠. 자, 이상으로 눈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예를 들어 황반의 존재, 맹점의 존재, 그 다음에 LMS라는 세 종류의 원추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